어제 새고름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오리나무 열매를 더 구할 수 없냐고 묻던데 구할 수 있나?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, 아저씨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늘푸른 공방입니다. 네, 그런데요? 네? 아, 저희가 전국에 있는 여러 전통 공예가들한테 시제품을 받아서 검토를 해봤는데 천연염색이라는 게 있는 줄은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. 그러실 겁니다. 한동안 사라졌다가 최근에 조금씩 명맥이 되살아나고 있는 거라서요. 아, 예. 아, 그래서 천연염색도 육성을 할 겸 내년도 국가외교사절 공식 선물은 우리나라 자연의 색이 담겨있는 천연염색 제품 중에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. 그럼 저희 새고름에서 만들게 되는 건가요? 처음엔 저희도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 군데만 특정을 해서 결정하게 되면 주변에서 말들이 많아가지고요. 그래서 다른 공방 한 군데와 최종 심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공방이요? 예. 이걸 만든 데인데요. 전문가가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? 아,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. 오늘 이분도 오시는 건가요? 네. 아, 저희가 늦게 연락을 드려서 좀 늦으시나 봅니다. 아, 오시네. 죄송합니다. 최대한 빨리 온다고 왔는데 많이 늦었죠. 승희 잘 살고 있어. 잘 살고 있으니까 승희 힘들게 하지 말라고. 승희 업등이 맞는 거예요? 가뜩이나 맹주가 니한테 감정이 안 좋을 낀데 그런 데서 니를 보면 반가워 죽었나. 무엇보다 엄마랑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혹시 봐도 아는 척하지 않으면 더 좋고. 애미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라는 거잖아요 지금. 인연이 이상하게 엮였던 사이니까 불편해서 그러는 거겠지. 사장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나가. 당장 나가란 말 안 들려?